뭐, 같이 잘해보자고. 아, 작전을 끝내고 오셨군요. 수고하셨어요, 진아씨. 저도 막 작전을 끝내고 돌아와서 쉬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하시지 않을래요? 시간을 많이 빼앗진 않을게요. 응? 무슨 일이야? 애쉬와 더스트를 만나고 오셨죠? 저도 우연히 모니터링을 하게 됐어요. 걔네와 당신이 나눈 대화를요. 그랬군. 그럼 너도 알았겠군.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당해 왔다는 걸. 네, 저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화가 났어요. 데이비드한테도, 그 감시관이란 사람한테도, 늑대기 팀을 이렇게 이용한 모두에게 화가 났어요. 분노는 냉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하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티나 씨는 화도 안 나세요? 물론 나도 화가 난다. 하지만 내가 느낀 분노는 우리를 이용한 자들의 앞에서만 보이겠어. 그때까진 이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겠다. 네, 그럼 반드시 나중에 화를 내세요. 당신을 이용한 사람들 앞에서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작전에 들어갈게요. 힘내세요, 티나씨.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럴 리 없겠지만 지지는 마.